추천 과제는요, 부산에서 나온 과제입니다. 2018년도 생활 밀접 업종 경영환경을 개선해준 지원사업이고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수성공 업체 중에서 이발소를 개선해줍니다. 이발소. 부산에 있는 이발소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주는 거군데, 어떻게 개선해주냐면요. 간판을 바꿔주고요. 경대를 바꿔주고요. 파사드 디자인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얼마를 지원해주냐, 이걸 바꿔주는데, 업체당, 이발소 한 업체당 550만 원을 이내에서 지원해주는데, 자부담은 지원금의 10% 정도를 별도로 지원하면, 55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이발소가 많이 있을까요? 이걸 받으면 경영 및 기술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준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마케팅 컨설팅도 해준다네요. 부산에서 이발소 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갖고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만 할수 있는 과제네요. 이발소만을 개선해 주는 과제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저희 전문위원들의 멘탈을 강화시켜주는 코너죠. 한 계단 올라서기라는 이제 글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금광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금광에서 곡괭이질을 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금을 본 적이 없는 광부. 금광에서 곡괭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금을 본 적이 있는 광부. 금광은 수도 없이 금을 캐는 광부. 문제는 곡괭이를 왼손으로 잡냐, 오른손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금광에 들어온 이상 누구든지 금을 캐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네. 아직 한 번도 금을 캐보지 못했으면서, 금인지 돌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여전히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자가 수도 없이 많은 금을 캐본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죠? 이미 그 금을 많이 캐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금을 캐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문제죠. 왜 남의 금광에 들어와서 금이 나오지 않나,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하는 불평하고 있는 거지. 거지,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냥 곡괭이를 놓고 이 금광을 떠나면 됩니다. 떠나라고 등떠미로 나가지도 못할 위인들이 왜 이리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걸까요? 고작 1m 곡괭이 해놓고 금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금은요, 100m, 200m 깊은 땅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광입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 성공자들의 말을 들어서 따라가라는 얘기죠. 금광이라는 글이. 이제 시작도 안 해보고 불명만 하는 거는 그냥 떠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적 컨설팅 하다 보면 저희는 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저희한테 컨설팅 받는 기업들은 자금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근데 그분들이 저희 말을 못 믿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저희는 말을 믿는 사람들만 컨설팅 하면 되는 거죠. 이 금강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열심히 해서 100m, 200m 깊은 땅을 파고 들어가지만 금을 캘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정신맥 카페에 올라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화면을 갖고 온 거고요. 오늘의 질문은, 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기부 R&D 공정품질 개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업력 5년이 넘었는데 벤처 인증 아직 못 받았습니다. R&D를 신청할 때 벤처 기업이 인증받는 것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냐면 R&D 과제 신청하는 데 있어서 벤처 인증이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기부의 제품공정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R&D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체의 이력이 가장 가점으로 작용하는 과제이므로 기술개발 아이템의 혁신적인 기술적 혁신성과 진보성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부서 연구소와 관련 특허도 확보하고 있으면서 벤처기업까지 받은 기업이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좋겠지만, 실력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벤처가 없다 하더라도 R&D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벤처 확인이 꼭 필요한 과제들이 있죠. 근데 이 제품 공정 과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업체들은 갖출 수 있으면 갖추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협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오늘 준비한 순서 마지막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요, 어떤 행사인지 알려드릴게요. 예. 스마트 미디어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을 하는 이제 광고가 있네요. 스마트 미디어 융합 콘텐츠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발굴하여 사업 역량 강화해주고 상용화를 지원해주는 스마트 미디어 스타트업 챌린지 사업이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밑에 내용이 잘안 보이죠? 그죠? 글자가 좀더 커야 할 텐데요.
한번 키워볼게요.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네. 경기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융합 콘텐츠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 서비스가 있는 분들을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순서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저 협회 신규 BJ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소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리를 갖춰놓고 정식으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뭐, 네. 오늘 청취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네, 제가 할 얘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셔서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는 좀더 좋은 뉴스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라니까 잠깐 얼굴 보여주겠습니다, 예. 네, 뵙겠습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BJ 고추장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 잘생긴 청년은 BJ 고추장이라고 하고요. BJ 고추장이라는 닉네임을 활동하게 될 뉴 BJ이고요. 예. 현재 그 연기라고 있는 배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 당당히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아유, 감사합니다. 내 거야, 내 거. 근데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조만간 우리 BJ 고추장의 방송 데뷔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